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에서 2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무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사랑부에서 함께 예배하고 한 형제로 서로 사랑했던 이 학중 군이 저희 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심한 장애로 오랫동안 휠체어에 누워서 생활했던 학준이는 17년의 짧은 삶을 살다가 떠났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그 의미가 참 컸습니다. 학준이의 부모님은 그를 십수년간 밤낮으로 돌보며 섬기는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힘겨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준이를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진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학준이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중환자실에서 투병하는 동안 저희 사랑부 공동체와 많은 교우들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학준이는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고 우리는 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 그의 가족들은 학준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학준이와의 결별을 준비하는 그의 준비하는 동안 그의 부모님이 임종 예배를 얼마 앞둔 어느 날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줬던 학준이였기에 그가 떠나면서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할 것이라면서 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살았던 학준이는 마지막 떠나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간 것입니다. 학준이의 장기는 다섯 명의 사람에게 새 삶을 주었는데 이식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학준이의 장기가 너무 건강해서 놀랐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학준이는 다섯 명의 사람을 위해서 17년간 자신의 생명을 고이 간직했다가 그들에게 나눠주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학준이의 삶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믿습니다. 그는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이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값없이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여호수아는 그가 평생 깨달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그리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받은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하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훈련시킨 것이고 이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것이 많다고 은혜를 더 깨닫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마치 학준이와 그의 가족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그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말기암 환우분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정말 맛있게 먹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건강할 때는 수없이 많은 것을 수없이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지만은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고 또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나니까 이 한 끼의 밥그릇이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얼마나 은혜였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말 것과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유언처럼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어령 전 장관의 딸로 유명한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자존심이 강했지만 사람들의 인정에 메말랐던 그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다시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또다시 이혼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중에 자기를 끈질기게 전도하던 사람에게 끌려간 그 교회의 작은 소그룹 모임, 성경 말씀을 나누던 그 소그룹 모임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된 그녀는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달리 보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세례는 참 놀라운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믿음을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받은 지 정확히 3개월 만에 그녀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악성암이어서 치료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고통과 아픔은 이제 더 이상 없고 기쁨과 축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녀의 믿음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폐장애 판정을 받고 또 본인의 시력이 실명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사랑했던 첫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녀는 놀랍게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내 아픔 치료해주고 그저 나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는데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녀는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 뜻이 선하다고 여기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고백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의 시간, 그 어려웠던 광야의 시간을 겪으며 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이 결단을 하라고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만을 바라는 수준이었습니다. 성공과 축복만 준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제 가나안의 성공과 축복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내 주인이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도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축복과 성공이 없을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나이다,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우리의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도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이 결단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평생 자신을 내 삶의 왕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힘으로 그 중심이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결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서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결단한 것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워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할 때 그들의 힘이 아닌 이 돌이, 이 증거로 삼은 돌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과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즘 그 에녹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교우들이 예수동행일기 쓰는 것을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섬기는 교우들의 일기를 보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동행일기 나눔의 동행일기의 나눔과 결단이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저희 공동체에도 이 동행일기를 결단하지 못하거나 일기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일기를 다른 사람과 함께 쓰다 보니
내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쇼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식적으로 느껴져서 일기를 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저도 때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행일기를 계속 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공동체에게 내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공동체와 함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동행일기 나눔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제들을 의식하며 일기를 쓰게 되면 내 상황이나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내 일기를 보고 있으니까요. 감정보다는 결단,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보이기 위한 쇼나 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이 결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언약의 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믿음의 결단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는 결단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자신이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공동체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주 하나님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내 삶의 결론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구원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은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입으로 고백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교를 각오한 이런 믿음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내 모습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식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이르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히 거룩한 삶을 살든 아니면 절망스러운 삶을 살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입으로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직 은혜로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다시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옆에 세운 큰 돌로서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그들의 변해버릴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과 한 언약이 그 언약의 증거가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모두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깨져버린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처참한 실패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같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돌로 증거를 삼았던 그들의 결단에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 약속을 새기어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언약의 돌은 성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항상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 상황이 어둡고 미래의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가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부흥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에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주 하나님을 섬기겐 나이다. 이 믿음의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당신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가나안의 축복과 성공이 없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주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축복과 성공을 바라보자. 진작을 주 어떠한 때 아니고 이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하나님과 나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한순간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 축복과 성공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가 다시 깨지고 무너질 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우리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평생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서 생명을 걸고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하계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섬기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김정은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당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어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한 중에도 열방에서 주님 사랑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헌신과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함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